네, 날씨가 슬슬 더워집니다. 한낮에는 벌써 여름인데요. 5월 마지막 주 경제 일정 살펴봅니다. 자, 오늘은 정치부터 갑니다.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 지지 결의안 등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갑질로 유명해진 한진가의 사모님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경찰에 출석합니다. 혐의는 폭행과 업무방해인데 특수폭행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령 주식 배당 사고의 삼성증권 오늘도 심의가 이뤄집니다. 만약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이 되면 오늘 자본시장 조사 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이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국회 의결, 정부 이송 등 최소한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특검을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고요. 일제 평의원으로 복귀할 예정이고요. 다음 국회의장은 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기업 이슈도 하나 있습니다. CJ오쇼핑과 CJ E&M이요. CJ E&M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합병을 하는데요. 이 서비스와 브랜드는 변경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통계청에서 가계가 연간 동안 어떤 항목에 지출했는지 내역이 공개가 됩니다. 이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가계가 월 평균으로 식료품, 주거, 교통, 통신 항목별로 얼마를 지출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목요일은요. 가장 중요한 건 연준 베이지북 발표가 나오는데요. 이 경제 동향을 좀 파악을 하면서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의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겠죠. 이 한국개발연구원이죠. 이 KDI에서 상반기 경제자료표가 나옵니다. 올해 GDP가 얼마나 성장할지 전망치를 공개하는데요. 같은 날 OECD도 같은 통계를 내놓으니까 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2.9%에서 3% 성장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운동이 또 시작이 돼서 후끈 달아오르고요. 바이올로직스 이 감리위원회가 목요일을 마지막으로 분식회계였는지 아니면 적법했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날이자 6월 첫째 날은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은 1.6% 오르면서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외식비, 인건비 등 오르면서 체감 물가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번에도 물가 지표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5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됩니다. 조기 마감됐었던 이 청년 내일 채움 공채도 추경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재접수를 받습니다. 여기에 기업 이슈도 있는데요. 이 도시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섹터가 2조 엔의 한미일 연합에 매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정말 어느 때보다 바쁜 한 주고요. 중요한 이슈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남북미 관계는 기본으로 깔고 계속해서 뉴스를 예의주시 하셔야겠죠. 저희 SBS CNBC와 함께 경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